70년간 영국을 통치해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지막 여정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에는 여왕의 영원한 안식을 염원하는 수백만 명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습니다. All who followed the Queen's example and inspiration of trust and faith in God can with her say, We will meet again. 오전 11시 55분, 마지막 연주 라스트 포스트가 흘러나오고 이후 2분간 국가적 침묵이 영국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She's given so much to our country and the world, and I just felt that I could give her 24 hours of my life. I am totally devastated she's not with us anymore.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에 국장으로 거행된 이날 장례식에는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여왕은 또다시 운구마차에 올라 생전에 거처했던 버킹엄궁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여왕은 런던 중심부 약 2km를 돌며 수백만 명의 시민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왕의 관은 마지막 목적지인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마지막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비공개 예배 후 지하 납골당으로 내려져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 공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